이제 지나가면은 거의 아주 추운 냉기는 조금 사라지고 봄이 천천히 다가오는 그런 계절입니다. 예, 오늘은 또 전국에 안글을 난 스님들이 안글을 해제하는 날이라 3개월 동안 수선 안글을 하고 오늘 이제 해제를 하면은 해제 기간 동안 또 다른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새로운 공부를 이제 하는 그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수선 안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또 다른 3개월 동안의 공부를 만행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행은 또 만가지 행동이다 하는 그런 뜻이죠. 만가지 행이다 이런 뜻인데 그 만행을 하면서 3개월 동안 했던 공부를 잘 점검을 해야 되죠. 그냥 나무토막처럼 가만히 앉아가 평생을 보낸다면 그건 밥벌이지에 불과한 거죠.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선방에서 명벽을 하고 뭐 달마 대사가 명벽 9년하고 그냥 죽어부탁하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밥만 죽는 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그 3개월 동안 공부를 하는 데 이유가 있거든요. 나머지 3개월 동안 만행을 하고 뭐 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더 이상 안글을 해야 될 이유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부처님처럼 중생 교화를 하는 거죠. 당신의 깨달은 바를 중생들에게 설파를 하고 중생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다 죽는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부처님께 가서 법을 듣고 가르침을 받을 때 맨날 법문하고 쫓아가 앉아 듣기만 한다. 그럼 면벽그녀가 죽은 거하고 뭔 다를 바가 있어요? 법문은 억수로 들었다. 법문은 억수로 듣고 뭐그 법문은 또 말하자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 주는 건데 그건 액기스죠. 여러분 뭐 소설 한 권을 여러분 임자 칩시다. 내가 소설 한 권을 읽는데 4시간 걸렸다. 그러면 그 소설가가 그 소설 쓰는데 4시간 걸렸을까요? 그 소설가가 그 소설을 쓰는데 4시간 걸렸겠습니까? 한 권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평생을 쓰기도 합니다. 평생 쓴그 사람의 액기스를 나는 5시간 만에 본 거예요. 그럼 법문을 한다면 법문한 그 스님이 한 시간 만에 깨달은 걸 이야기하겠냐고. 자기 살림살이를 이야기해 주는 거요. 여러분이 자식에게 설날에 뭐 한마디 허락하면, 적당 허락하면, 한마디 없으면 무슨 말을 하고, 우찌끼나 올해는 건강하고, 이러면,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건 여러분 거라고. 그건 진심이에요. 우찌끼나 올해 건강해라라면 여러분 염원이 담겨 있는 거라고. 내가 너한테 진짜 바란 그거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 1분 만에 나온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유언을 써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언 쓰는데 뭐 1초 걸리겠습니까? 평생 지금까지 살아온 내 살림살이를 유언을 남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라 뭐 이런 거안 있겠어요? 듣는 사람 1초 걸리죠. 보는 사람 4시간 걸리고.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만담에는 법문은 의미가 없는 거라고. 득담을 듣고 만담은 그 득담은 의미가 없는 거고, 소설을 보고 만담은 그 소설은 의미가 없는 게고. 3개월 앉아있다가 끝난다면 그걸 앉아있어야 할 이유가 없지. 그건 안전병이지. 그 앉아있는 거 제일 잘하는 건 뚜껑이란 놈이에요. 뚜껑이란 놈. 그만큼 잘하는 거였어요. 딱 앉아가지고 버티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잘 움직이지도 않아요. 건드려도 거의 푸푸라 이러다 하면 지나가면 치 아프고 뭐 이러지. 뭐 개구리라는 놈은 건드리면 뭐 죽는다 죽어. 뭐 얼마나 뛰어가는지 모른다. 앉아있기를 치르면 두꺼비 많았네. 선빵에 자복 하나 딱 나고 딱 앉혀놔봐요. 누가 이길 수 있는가? 아무도 못 이기지.
뚜껑이보다 더 작은 자연재해는 뭔지 압니까? 돌. 아. 그 목석 같다 그러잖아요. 돌 그럼 가만히 안 오면요. 다시는 안 움직입니다. 누가 움직이게 저기 여기까지는. 지 의지를 안 움직입니다. 돌만 못하지. 뚜껑이만 못하고 앉는 거예요, 말하자면. 3개월 동안 앉아가지고, 앉아가 뭔가 했겠지. 셋은 뭘 했을까요? 3개월 동안 앉아 정진 했다면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삶이 참 복잡하지. 당장 집에 가면 집에 있는 살림살이하고 싸워야 되죠. 집에 살림살이 하나, 단 한 놈하고 안 싸운 적이 있습니까? 집에 있는 모든 살림살이하고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이게 있는 여기 차야 되고, 저기 있는 저기 차야 되고, 시커먼 놈은 닦아줘야 되고, 어떤 놈은 또 밥먹이 줘야 되고, 전기 꼽아놔야 될까, 이거? 집에 있는 물건 하나하나하고 이러면 다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놈들은 일방적인데, 내가 해주면 해주는 데만 따라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말 하는 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하는 놈 나타나면. 이거 해줘, 저거 해줘, 뭐 그 정도는 다행인데, 집안 꼬라지 이게 뭐고, 이렇게 하면 또 더 골치 아프고. 저러자 말자, 뭐 잔소리 하면 또 더 골치 아프고. 또 없는데 달락하면 또 골치 아프고. 그게 끝입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싸우고 나면 여러분 남는 게 뭐야? 아이고 죽겠다. 내 몸하고 싸워야 되죠. 또 내 몸하고 싸워야 돼, 마지막에. 내 몸이 끝이요. 내 마음이 이놈이 어디 갔다, 저리 갔다, 이래 갔다, 저리 갔다, 축복과 막가, 축복과 막가, 그럴 거란 말이에요. 뭘 달라고 하는데, 애들이 달라고 하는데, 이거 축복과 막, 친구가 달라고 하는데, 축복과 막. 여러분 태어나서 만난 사람, 엄마 빼놓고 다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한테. 엄마 빼놓고는 모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달라고 그래요. 사랑 달라고 그러고, 돈 달라고 그러고, 어리 달라고 그러고. 또, 정의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 뭐 정의에 당당해져라. 뭐 어떤 사람은 또 정의를 나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사회는 또. 가난한 사람은 도와달라고 그러죠. 가난한 사람도 나타나가도 내가 네 조건 없이 도와줄게 하는 사람 없죠. 근데 여러분들도 단 한 번이라도 누구 도와줄 생각을 한 적이 있냐면, 없지. 여러분들도 역시 달라고만 태어나가, 지금까지. 그, 제일 첫 사람을 잘못 만나서 그래요, 제일 첫 사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잘못 만났어. 엄마는 무조건 주거든. 그, 세상 사람 다 주는 줄 알아. 엄마는. 저 달라면 저 주고, 뭐 달라면 다 주니까. 여러분, 아, 내 달라고 하면 되는 것 같다. 다 주는 것 같다. 사실은 그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단락합니다. 단락하고 또 희한하게 안 달라고 하는 유일한 사람이 아들, 자식. 자식들한테는 안 단락해. 그 니는 희한하다. 와, 니 자식한테만 와글러 이러면은 전부 다 I don't know 모르겠다. 왜 그런지 모르지만 자식한테는 그게 안 된다. 그거 우리는 본능이다. 그냥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엄마 빼놓고는 아버지랑 인간은 좀 다르고 아버지랑 인간은 조금 달라. 주는 느낌이 조금 다르단 말이야. 아버지라는 인간은 계산도 조금 하고, 어떤 놈이 키야, 이게 우리 집안이 잘 되겠는지 생각도 하고, 그 아버지는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조금 더 미래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준다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는 아버지는 조금 계산이 있어요. 나쁜 계산은 아닌데, 조금 계산이 있어요. 무조건적이진 않다, 이 말이야. 그래도, 첫째 놈이지만은 둘째 놈이 더 아딱하면 둘째 놈이 키워야 되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살림살이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런데 3개월 동안 앉아있는 그 스님들은 뭐가 있어요? 3개월 동안 앉아가 뭐하고 싸웠을까요? 제일 뭐 말하자면 이 정도야. 말하자면 복잡한 이야기를 더 해보자면 종침은 일어나야 되고 못 닥치면 일을 놔야 되고, 또 못 닥치면 절해야 되고, 닥치면 일을 놔야 되고, 이 정도. 또, 종 닥치면 밥 먹으러 가라면 밥 먹으러 가줘야 되고, 또 목각 도로로 치면 울륵해야 되는 것도 마당 쓸어주고, 그건 룰을 정확하게 정해놔서 여러분 집하고는 관계없이 비교가 안 될 만큼 정확하게 그거는 천 몇백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전통을 딱 정해놨어요. 그거 하면 그거는 큰 시비가 없어요. 그거 가지고 시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목사를 와그레 치는 인사도 없습니다. 종을 와그레 치는 의미가 없어요. 목사 딱 그래 치도록 되어 있고, 종도 그 시간에 딱 치도록 되어 있고, 몇만 치도록 딱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천 몇 병이면 딱 정해놓은 기간이니까 아무도 시비가 없어. 또 이거는 시비 끌어도 될 거 아니고, 뭐, 목수 종소리가 와 그러나 종 바깥으로 내리기고, 목당소리 와 그러나 목당 바깥으로 내리기고, 그 차이지. 다른 일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말이 한마디가 필요 없죠? 시비 안 하잖아. 조금 단순해요. 그리고, 대종생활 걸어 끝이고, 그 다음에 딱 자복에 앉으면은, 무슨 냉장고하고 싸워야 될 일도, 테레비하고 싸워야 될 일도, 뭐 집에 강아지하고 싸워야 될 일도, 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고 딱 앉아있으면은, 자복하고 싸우는 일이다, 자복. 방석하고 싸운다는 방석. 이거 방석이 얼마나 친해야 돼. 얼마나 떠나고, 이게 미운 수고, 일어나고 싶고, 뭐, 그, 뭐, 몸이 뒤틀리고, 이 순간에 골치 아프니까 자복하고 결사하는 거예요. 니하고 내하고, 이, 세상에 이리 사랑하는 사이는 없다. 니하고 내하고 애인이다. 그리고 이제 자복하고 싸워야 되고. 자복하고 싸우다 보면, 이제, 자복하고 싸운다는 의미는 이제 몸하고 싸운다는 의미죠. 자복하고 진짜 사랑하는 사이 애인이 되어보면, 이제, 몸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아진 거죠. 몸으로부터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골치 아픈 싸움이 남은 것이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는 마음과의 싸움. 여러분들은 마음과 싸움 잘 못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바깥하고 너무 많이 싸우기 때문에. 90%를 바깥하고 싸우니까 마지막에 마음이란 놈하고. 그러니까 되게 바쁜 사람은 마음하고 싸울 여가가 없어요. 부부간에 안 싸우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맞벌이 하면서 쭉쭉 고생한 사람 안 싸웁니다. 싸울 여가가 없어가지고. 뭐, 억업을 여가 없이, 뭐, 엎어지 TV 잡고 그러면. 그러면 서로 고생하는 줄 알고. 어? 언제 싸우느냐?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해요.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자복하고만 딱 싸움 끝나고 나면 남아있는 건 오로지 나 자신하고 내 마음으로 싸움이 이제 큰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천군만마하고 싸우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더 어렵다 이런 말씀 하신 거. 그거 앉아있으면 뭐하고 싸우겠어요? 앉아있으면. 그 싸우는 적을 하나 제대로 누가 딱 하나 만들어줬단 말이지. 적을 하나 딱 제대로 만들고 그 놈 하더라 그러는데 그러면 하더라는데 왜 무. 조준은 왜 무라고 했었고 조준은 왜 걔한테 불통이 없다고 했었고 무. 또 뭐 이먹고 시신마 이먹고 또 뜰앞에 잣나무 왜 뜰앞에 잣나무라고 했었고 이런 뭐 각양각색의 자기 나름대로 또 한 생각이 없듯이 일어나는 거 뭐 이런 각양각색의 화두를 이놈하고 싸우라 했는데 이놈은 지가 안 덤비니까 골치 아픈 거예요. 뭐가 내한테 안 덤빈단 말이에요. 제가 싸움을 걸어줘야 내가 편하겠는데 그러니 내한테 싸움을 안 걸어오니까 내가 싸움을 자꾸 걸어야 될 타인. 조준은 왜 걔한테 뭐라고 해줄까? 그 뭐 아는 것도 많고 뭐 대단한 양반 그 양반 자복이한테 그거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궁금하지도 않죠? 조준은 왜 걔에게 뭐라고 했을까? 걔에게 불신이 없다고 했을까? 그럼 조주가 누군데요? 조조가 되게 할 일이 없는 것 같다고 걔하고 시비하나 걔한테 불쌍히 있기나 말기나 아유 그 사람도 좀 일해가지고 먹고 살만 좀 땀 좀 흘려봐야 돼 뭐 그런 걱정을 다 해서 그 정답이에요. 조조가 뭐라고 하는 소리 그게 다 들어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잘 살아라고 그 말씀하신 거지 머릿속에 뭔가 있는 그 무엇을 깨달으라고 한 일이 아니에요. 어느 수자가 와서 조자한테 물었단 말이에요. 일체중생이 시리불생이라고 했는데 일체중생 일체가 살아 꿈틀거리는 모든 것 속에는 부처님 씨앗이 있다 했는데 그럼 우리가 저렇게 무시하는 제한테도 불생이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무 그랬단 말이에요. 무 없다. 나중에 누가 물었어요. 조자스님한테 스님 제한테 불생이 없습니까? 이거. 걔도 중생인데 불성이 없겠노? 그 뒤에 물은 사람 더 봐보고 뒤에 물어본 사람 더 봐보고 앞에 물은 사람은 척
턱으로 막힌 거예요. 턱으로. 엄마, 돈 줘. 막 그러니 한참 있어요. 니 내 아들 아니다. 사실은 니 내 아들 아니다. 턱 막히겠죠. 니 이제 내 아들 아니니까 니 내한테 엄마처럼 그렇게 매달리지 마라. 니 알아 살아라. 또 이놈이 얘를, 엄마 머리카락 탁 빼가지고 탁 빼가 탁 빼버린 거 맞아, 엄마가. 뭐 엄마가 왜 내한테 내 엄마를 아이락했었고 독립적으로 살아란 말이구나. 엄마한테 매달리지 말고. 네가 엄마한테 매달려봐야 살아있을 때밖에 더 해주겠느냐. 해줬구나, 어찌할래. 그래가 그거 탁 보는 순간에 우리 엄마 진짜 엄마가 하는 순간에 안심이 팍 되고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엄마의 깊은 뜻을 내가 알겠다. 이래 되면 뭐 물건이 되는 긴데 그 엄마도 그런 엄마가 없고 그 자식도 들고 와서 팍 짝이닥 치면서 봐라 이거 이렇게 나오지 그런 엄마가 있겠냐 이 말이야. 걔에게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그걸 걔한테 불성이 있습니까? 하고 조수가 묻는데 니 내 아들 아니다 하고 똑같은 이야기. 뭐 없다. 목에 칵 걸린 거예요. 물도 안 넘어가. 숨도 안 쉬죠. 아, 이게 무슨 말인 거. 저주 생부를 했는데. 저주는 살아있는 부처고, 저주 구부리라. 옛날 부처가 다시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하세요. 저주는. 저주는 90살에 깨치고 120살에 돌아가 있어요. 저주 구부리라 했는데, 저 부처님이 걔한테 불쌍이 없다 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 거. 다시 물어볼 수가 없어요. 왜 그런데 물어볼 수가 없어요. 그 권위 때문에. 목이 턱 걸려가지고, 혼자 방에 들어가가지고, 끙끙 생똥을 사면 앓는 거예요. 이야, 내가 몇십 년 공부를 하고 책을 봤는데, 그거 불성이 있다는 말이 자기가 생각할 때 앞뒤가 다 맞는 이야기인데, 왜 저 부처님 같은 저주 스님은 나한테, 걔한테 불성이 없다고 했었고, 나중에 그 스님이 있다. 엄마 머리카락, 지 머리카락 탁 해보니까 엄마 아버지 맞는, 지금 엄마가 맞는 거야. 우리 엄마가 맞네. 아하, 엄마 죽고 어디 살래? 나보고 잘 살아라. 내보고 살아라 뜻이구나. 엄마가 내한테 죽을 때까지 해준 것보다 그 한마디가 나한테는 더 큰 사랑이었구나. 저런 엄마가 없었다면 내가 엄마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살았었고. 저 엄마야말로 진짜 지극히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구나. 세상에 저런 어머니는 없다. 보통 자식은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 자식은 엄마가 우리 엄마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안 물어본다. 아버지 내 주워왔나? 무슨 소리고? 아이고 이제 엄마 지금 잔머리 쓴다. 끝나보는 거죠. 그거는 가르침이 안 돼. 스님들이 앉아 묵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 관심이 없잖아. 누가 법이라도 여러분한테 의미가 없는 거라고. 누가 법이라도 여러분한테는 의미가 없어. 그래서 하고 앉아있는데 누가 다을라 뿌려. 무가 안 온단 말이야. 조조가 무한 그 무는 확 나한테 달려들어가지고 숨이 막히고 물도 안 넘어가고 숨도 못 쉬고 나를 덤비들었는데 그냥 앉아있을 때는 이제 무가 자꾸 도망만 가니까 자꾸 잡으려고 무 이러고 있다는 거야. 뭐, 이 염하더라고요. 그걸 생각을 일으키는 하도. 염하더라고요. 뭐, 자꾸 잡으려고 하니까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잡으려다가 에라이, 모르겠다. 나 아픈다. 그 순간에 두 개가 일어나요. 잠이 쏟아지든지. 뭐, 어디 가노? 하다 뭐 잠이 들었군요. 그게 헌침이라고 그래요. 헌침. 앉아있습니다.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잠이 오면 50분 정지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자는 순간에 알면은 그 잠이 아닙니다. 잠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는 게 잠이. 그, 툭, 깨는 순간에는 내가 얼마나 잤는지 아무도 몰라요. 자고 일어난 사람 몇 시고 그러지. 자고 일어난 사람 몇 시지? 하는 놈 아무도 없어요. 겨울에 뭐, 자기도 몰라서 실지에 간 사람, 내가 어쩌다 병원에 실로 왔습니까? 묻죠? 그 오늘 며칠인데요. 일주일 동안 잠 못 깨신다. 그렇나? 일주일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 일주일간 시간은 사라진 거예요. 그러면 앉아가지고 있다가 언제 잠든지 몰랐어. 내가 다 깼으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빠 1초 졸았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 40분 졸았어요.
50분 앉아 있는데, 40분 자고 자기 나머지 10분 탁 앉아 있는 거야. 잘 앉아 있지. 그때 다른 사람 절기 시작해. 저 존다 잘하죠. 아이고, 지는 10판은 깨놓고. 그 지는 10분 딱 앉아가지고, 와, 이 형 공부 잘했다. 성승하게 공부 잘했대. 욕거리대. 그 다음에, 무 잡다 이놈이 팍 사라지는데 갑자기 다른 생각이 팍 떠오르는 거예요. 10년 전에 있었던 이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그 생각이 떠올라. 그럼 10년 전에 그게 상상의 영화처럼 그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이야기도 허술한 건 있어. 저거 앞으로 내가 그러다 나중에는 저 10년 뒤에 내가 지난 밤은 거기다 초고라는 시기 갖고 탁 앉아 살다가 뭐 신도 들어오면 법문해주고 저거 여러분, 뭐, 큰 아파트 짓는 거 똑같아. 그럼 뭐, 사람들하고 시비 안 하고,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노? 물처럼, 바람처럼. 살다가 흔들없이 남한테 그 신경 안 쓰이게 해가지고 죽을 때, 아무도 내 죽음을 모르게 해가 편하게 살다 죽을 뿐, 이 세상에서 나만큼 행복한 사람 어딨겠노? 앉아있으면 그 생각이 든단 말이야. 어떤 사람 앉아있다가 몸이 좀 안 좋으면 내 뒷방 노장들 보니까 남한테 애인 이유가 안 되더라. 제주도 밤배 타야 되겠다. 제주도 밤배 탄다 무슨, 우리 어릴 때 그 이야기 참 많이 했어요. 그 뭐냐면은, 바람 속에다가 돌멩이 돌 큰 거 넣고 제주도 밤배 타는 거라. 밤에 가판에 아무도 모르거든. 그때 뒤로 확 잡아 짚으면 올라오지도 못해. 물속에 쏙 빠진단 말이야. 그럼 뭐, 나중에 다 헤어지면 물고기들이 내를 잡으면은, 마지막 보시하는 거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앉아 정진하다 그 생각이 든다고. 나는 나중에, 부모 형제 다 버리고 내가 출가한 사람인데, 부모한테 한 일도 없고, 형제한테 한 일도 없고, 시원으로 살다가 가는데, 죽고 또 남한테 내 신세 지면 되겠나? 죽을 때 마지막으로 남 보신하고 가야지. 제주도 밤배 타자. 편도로, 잉? 다 끌어가지. 편도로 끌어가지. 깊은 바다 좀 갔을 때, 밤에 싹 나와 뒤에 탁 잡아지. 뭐, 올라오지도 못하지. 올라오고 싶어도. 범인이 실어나서 이거 뭐 올라올 수가 있나? 아니, 지금 엄마 생각이 나든다고. 그랬다 딱딱 하면 깨는 거요. 딱딱 하면, 아이고, 이제 정리 시간 끝난 거야. 꿈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성숙 앉아있을 것 같이. 딱딱 앉아있을 것 같이.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다 일어나고, 온갖 게 다 일어나는데. 그 놈을 그냥 무 하면 사라져야 된다고. 무 하는 순간 사라져야 돼. 아참 무 하는 사이 사라진다. 내가 이 쫓아 갔구나. 무 하면 사라지고 무 하면 사라져야 된다고. 여러분 간생보다 간생 기도하는 건 똑같아요. 무 하면 사라지고 무 하면 사라져야 돼. 그 나중에 무도 사라질 때 무도 사라질 때 남아 있는 게 뭔고? 그 당체를 느껴야 된다고. 그 당체를 느껴서 쭉 보니. 나는 원만 부족한 사람이고, 나는 더 이상 갖출 게 없는 사람이고, 나는 청정한 사람이고, 나는 이미 모자라는 게 없는 인간이다. 그걸 느꼈을 때 내가 부처구나. 그걸 느꼈다면, 이제, 3개월 지나고, 오늘같이 해줬다 하고 나면, 턱 나가면 사람들이 중생같이 보여야죠. 아이고, 저 사람도 주고 싶고. 세상 사람 다 단락하는데, 자기는 주고 싶은 거야. 세상 사람은 태어나고 죽을 때까지 달라 그러는데 자기는 깨닫고 나서 딱 일어나 보여. 다 주고 싶은 거야.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막 주고 싶은 거야. 그게 이제 만행이라고 해요. 만행. 이래도 주고 저래도 주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 주고 싶다가 어느 때는 또 미운 놈이 생겨요. 죽으면 이제 꼬라지가 안 좋고 죽기 싫대. 그 생각이 딱 들면 이제 공부가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공부가 아니라 차별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 내 3개월 동안 하는 공부가 완전히 이런 공부 아니었구나. 또, 누가 건드린다. 하는데, 대사, 옛날로 치면, 지나간 대사, 어쩌고저쩌고 건드리면, 쉐익 보면 기분이 나쁘거든. 그럼 또 싸운다고. 아, 내 공부가 헛거구나. 아, 돌아와서 또, 공부를 해야지. 만행을 하면서 자기를 점검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 만행을 하면서, 내가 냉장고하고 싸우는가, 자식하고 싸우는가, 남편하고 싸우는가, 집안하고 싸우는가, 청소하고 싸우는가, 뭐하고 싸우는가. 그거 들여다보고, 앉아있을 때, 무가 사라지고, 오롯하게 남은 남았을 때 부처 같았는데, 가서 부딪혀보니 또 아이더라. 아직 멀었다, 나는. 아직 멀었어.
그래도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저주 같은 사람 만나는 사람. 무 해주니까 그게 뭐 내가 덤비니까 기가 막 덤비니까 뭐 무가 제가 덤비니까 무가 나를 잡아먹을 만큼 덤비니까 뭐 이거는 뭐 스미카고 막시고 그러니까 피똥을 사고 앉아있는 판이 그거는 뭐 일어나라 말할 수도 없고 잠도 안 오고 번뇌망상도 안 일어나고 무 어째서 전수신은 무라고 했었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무도 사라지고 탁 넘어졌다. 전신이 이거였고 얘가 지금 엄마 머리카락 탁 떼가지고 머리카락 떼가 보니까 진짜 우리 엄마다. 이야 안심이 팍 떼고 우리 엄마가 맞았구나. 그런데 그 우리 엄마가 나한테 그 자비롭던 우리 엄마가 싫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할 때는 이제 때가 되었다. 네가 나한테 독립해서 엄마가 죽고 난 다음에 살 수 있는 내 삶을 살아라고 가르쳐 준 거였구나. 이야 이런 큰 가르침이 어디 있었고 그래 뭐 그렇게 돼야 이게 이제 공부가 또 숙성이 되고 우리 삶이 달라지는 거죠. 참회를 하고 내가 뭐 잘못했구나 참회를 하고 끝이 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발언을 해야 되고 그럼 이렇게 살아야지 발언을 해야 되고 발언을 하고 머릿속에 뱅뱅 돌면 의미가 없고 발언한 걸 실천해야 돼. 실천하면은 또 부딪힌단 말이요. 아이고, 내가 참회를 해서, 와이 살이 맛있는지 참회합니다, 부처님. 아이고, 내 배를 쳐다보면 막, 이거 미쳐 간장 같은다, 부처님. 참회합니다. 참회했다, 치자. 부처님께 발언한다. 올해 반드시 배살을 떼겠습니다, 부처님. 내장 비만 있어 안 좋다 카드에요, 부처님. 그거 떼겠습니다. 발언했어. 그건 실행해야 되겠다. 실행하면 어렵죠. 먹는 것도 어렵고, 운동하는 것도 어렵고, 뭐 어렵죠. 쉬운 방법을 나름대로 찾아야 되는데,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라고, 사람은. 무슨 스트레스 없애야 되고, 잠을 푹 자야 되고, 살 빼는 게 최우선이죠, 최우선. 일만큼 뭘 달라는지 알아야 되겠어. 그 방법을 다 알고, 난 다음에도 마지막에 문제는 내 의지예요. 내 의지가 부딪혀서 안 되면은, 또 내가 아직 멀었구나 하고 또 발언하고, 또 멀었구나 또 발언하고. 그래서 마지막 발언을 하고 올바른 방법과 내 의지가 탁 만나가지고 재미있게 밀고 나갈 때 그때부터 성공하는 거라고. 그 살아남는 것도 방법이 나쁘면 말짱황이에요. 그게가 스트레스 더 쌓이면 더 살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어떤 게 더 좋은지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내 의지가 그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참회와 발언과 실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참회하고 발언하는 시간을 부처님께 갖고 이러는데 참회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고요. 발언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100번, 1000번 낫습니다. 그러나 참회 100번, 1000번 발언 100번, 1000번보다 실행 반번 하는 게 낫습니다. 실행 반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게 보현 행운으로 이루어져야 돼. 내가 바로 하려고 노력해. 근데 그렇게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올바른 방법을 찾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지혜가 동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참회 제대로 하고 발언 제대로 하고 부처님 결코 다시는 서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서쪽으로 가는 바람에 내가 지금까지 늘 싸우고 살았는데 이제는 동쪽으로 가겠습니다. 참여하고 발언하고 난 다음에 그 동쪽이 어딘데요? 이러면 골치 아프죠. 그래놓고 동쪽이 어딘데요? 이해하겠습니다. 해놓고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방향을 제대로 못 찾아버리면은 오히려 안 하면 못 하는 꼴이 되어버린다. 자식을 진심으로 사랑한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짜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싫은 것만 골라가면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죠. 방법을 제대로 찾아서 나는 잊어버리고 그 사람들만 생각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를 이거 밥 한 그릇을 줘도 어째 이런 거 했노? 그러면 아, 옛날에 몇 년 전에 이 음식은 당연히 참 좋아하시대요.
그 말 한마디가 좋은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 밥은 더 맛있는 밥이지. 아유, 그때 내가 맛있게 먹는 걸 기억을 하고 있구나. 그게 더 맛있는 밥이고, 그 밥 한 그릇이 엄청난 사랑을 표현한 거지. 나는 당신을 인형으로 사랑하고 늘 지켜보고 있습니다. 당신 곁에는 늘 내가 있습니다. 그렇게 표현해 주는 거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려면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지혜는 그래도 참된 진심어린 발언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정말로 그걸 원한다면 지혜는 조금씩 반드시 생겨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올해는 포기하지 마시고, 아이고, 내 인생 이만큼 살았는데 안 된다, 이거. 이쯤, 이게, 우리 여기까지가 한계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바로 방법만 제대로 찾고, 올바른 발언만 제대로 되면은, 한 걸음이라도 나아갑니다. 한 걸음 나아가면 두 걸음이 쉽고, 두 걸음 가면 세 걸음이 쉽고. 그, 용기를 가지시고, 올해는 올바른 방법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반 걸음이라도 제대로 나아가는 참회와 발언이 되고, 그 발언이 실행으로 이어지도록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이 또 포럼인데 좋은 건 해가 떠서 여러분 마음도 원만해지고 또 오늘 같은 날 또 달집 뭐 태우고 이런 것도 하죠. 그런 거 할 때는 또 온갖 잘못된 거 다 날려버리고자 하는 그 염원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기분 나쁜 거 그런 거 기억할수록 내만 손해니까 다 훌훌 던져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